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묻죠. 집사님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십니까? 호두마을. 그러시죠. 한산도 용초도에 있는 호두마을에 호두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대화에서 좀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냐고 묻지 예수 믿느냐 이렇게 안 묻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냐고 묻지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물론 뭐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나 예수 믿는 거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렇게 되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 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교회를 가기 싫은데 어머님 때문에 어릴 때 붙잡혀서 교회 예배 참석하고 주일에 가기도 싫은데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교회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교회를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쩌다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 다시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고 드디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강제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없을 때는 자기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은혜 받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아니고 중학교까지는 열심히 다녔는데 대학교 가면서부터 머리가 커지면서부터 안 갔어요, 교회를. 그러면 그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죠. 예수가 뭔지도 몰라.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누구를 믿어?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를 믿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믿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그 울타리 안에 내가 그냥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안 들어가면 괜히 욕들을 것 같고 99명은 다 교회 다니는데 나만 교회를 안 다니면 욕들을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장로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참 좋겠는데 그게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 이상인 내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전과 교회를 다니고 나서 내 삶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필연적으로 내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변함이 없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제가 뭐 잘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안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하셨나? 나를 왜 이 호두마을에서 존재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의 전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것에 내 생애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걸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보다 교회 다닌다는 말을 쉽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러지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대답을 하냐는 거예요. 변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예전의 삶 그대로 그냥 내한테 익숙한 삶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 좋다고 하니까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예전의 삶이 그냥 그대로 그냥 지속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 다니는 것 이상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머물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편하니까. 나한테 내가 그걸 변하려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일단 지금까지 살아온 걸 다 바꿔야 되는데 불편하잖아. 근데 지금부터는 예수 믿고 이제 인사도 잘하고 인사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90도로 허리 꺾어서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놔요.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전체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일에 예배 안 빠져먹고 십일조 잘 드리고 술 담배 안 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그런 사람을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배 안 빼먹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상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그러나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것과 그 의미와 내용에서 크게 다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약 계속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도 몰라요.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하셨는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아니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김부현 장로 니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우리를 내 쫓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를 하는데 조금씩 변화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한 방에 변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전체가 다 변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스스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죠? 예수가 진리가 아닐 때 여러분이 생각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 착한 일 하고 남한테 손해 안 끼치고 뭐 나 나름대로 뭐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게 삶의 진리일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과 목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죠?
돌에 맞아서 순교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한 배후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옷을 맡기고 돌을 던졌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은이라. 바울이 변하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했어요. 그때 변하기 전에 사울은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했습니다. 이게 그 증거예요.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뒤에서 조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믿는 진리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자기 삶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는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러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오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걸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평생 장염으로 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3일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의 눈을 치유받고 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때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예수 믿는 자로 부르면서 그를 어떻게 사용할지 다 계획해 놨습니다. 바울만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만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뿐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떤 겁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은 제일 먼저 아라비아로 가서 자신이 진리라고 믿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정립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교회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사도 바울의 전부의 생애를 다 어디에 쏟았다? 이방인 선교에 쏟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는 이 삶이 구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훌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선교를 갔다는 거죠. 선교를 가거나 사명을 받아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니는 걸로 사명 감당하다가는 자기 의에 잡힙니다. 아, 내가 말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말이야 복도 안 주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의 생애를 보면 BC와 AD로 나눌 수 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죠? 예수님 오시기 전 시기를 BC라고 하고 AD는 Anno Domini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신 후로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 하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살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인류 최초의 도시였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철저한 그 당시에 엘리트였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만 바라보며 충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똥이라는 얘기예요. 똥. 성경에는 분토라고 되어 있죠. 자기가 엘리트로 살았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배웠던 모든 지식과 학문을 다 무엇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자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 가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사명은 뚜렷하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공통적인 것과 또 개인을 향한 개별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사명이 모두 공통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시작! 인생의 모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델이 누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모델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롤 모델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 우리 역사에 보면 본받을 만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모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어부죠? 맨날 물어만 낳지 말고 네? 정어리만 낳지 말고 사람을 낳아라. 사람을 낳으세요. 여러분 예수 통발 가지고 다니세요. 문어하고 메가리를 데리고만 낳고 사람 좀 낳으십시오. 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죠. 자,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따라야 할 대상이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첫째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알려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해답처럼 보이는 다른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다 포기해버리고 분토처럼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과 진리가 해답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답답한 줄 아십니까? 답이 두 개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생각하는 답을 버리는 것.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답을 붙잡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을 본받아 따라야 할 유일한 대상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둘째 사명은 뭡니까? 시작!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는 바로 이 명령에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두 번째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위해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항상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먼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옛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인생의 방향을 이쪽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명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첫째, 개인적인 소명은 공동체의 소명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너무 개인적인 소명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개인적인 소명은 항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공동체의 소명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라 라고 말하죠. 공동체의 소명에서 벗어난 개인적인 소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만의 독특한 사명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병고치는 은사가 있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뭐가 이루어지더라. 그런 건 다 자기 사명, 자기 사명. 그런 사명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야 돼. 그리고 그 사명은 모두가 다 어우러져야 돼. 개인적인 사명은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거지. 자기 혼자 상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 두 번째는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방향을 틀어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틀어야 돼. 방향을 빨리 틀어야 돼.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틀렸다는 거야. 방향 전환은 삶의 환경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라 라고 여러분의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바꾸라 이런 얘기, 아 오늘 가서 벽지 새로 발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빨리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교지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지예요. 선교지.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라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 자매, 엄마, 아빠 다 보세요. 그분들을 다 낚아라. 그 영혼들을 낚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땅끝입니다. 현재 주어진 것에서 벗어나 외부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공동체의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자연히 여러분의 기질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환경에 맞는 개인적인 사명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개인적인 사명은 공동체의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답을 가지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물어보면 교회 다니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니요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답을 하세요. 그리고 호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물어볼 때 교회 다니느냐고 묻지 마시고 예수 믿느냐고 물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에 차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모든 무리 속에서 나오는 나의 모든 의를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려야 되라고. 다 똥이다. 다 필요 없다. 이제는 나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 거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나는 이루어 나갈 거야.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우리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라 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 이 명령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완전히 변화되는 나를, 예수님을 모델로 삼는 나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뜻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